망텐티스 이 땅을 지배하는 백작 앤드 알레강트한 마왕이란 바로 나. 아, 그럼 바로 그 이상한 마법에게 배운 초절 위력의 주문을 외워볼까? 단지 그 마법사 말로는 주문의 발동을 저지하려 하는 다리가 빠른 이상한 요술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엘레강트한 나의 성 근처의 다리를 나의 엘렉트리컬 번개로 차례차례 파괴해버려야지. 얼룰룰루. 스톱! 용사 섭씨, 또 마왕이 파멸의 주문을 외우고 있어. 마왕의 기척은 파도로 둘러싸인 이 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마왕인 텐티스는 백작이라고 불리고 있다던가 한다던데.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그런 이유로 해치워버려. 텐티스를 물리쳐라. 느려. 북쪽 마을에 상품을 데려간 내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이 여행자 양반, 만약 북쪽 마을까지 가는 거라면 상황을 좀 봐주시오. 너무 느려. 북쪽 전단지를 본다. 벼락, 이곳으로 벼락도 무섭지 않아. 벼락모자 재발매, 재발매, 벼락모자 재발매. 벼락모자를 어디서 구하지? 아, 또 튜브가 있어야 되나? 튜브를 끼고 왔어야 되나? 북쪽으로, 북쪽으로. 오, 나는 바바라. 근데 뭐야? 또 당신이야? 또 나의 힘이 필요한 것이야? 같이 싸워주길 원한다면 250골드 내라고. 돈벌레놈들. 얼른 가자고. 바바라가 동료가 되었다. 여긴 뭐야? 야, 여신 없잖아. 파워업 밥은 뭐지? 힘도 불끈불끈. 파워업은 15초 정도까지예요. 아, 이거 먹고 가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망해. 됐다. 오우. 됐어. 끝났어. 하흑. 적어도 최후 정도는 엘레강트하게. 퀘스트 완료. 아, 저 옆에는 못 가봤네. 시간이 없어서. 용사섭, 정말이지 뭐 나로서는 버리가 되고 괜찮지만 말이야. 다음은 제대로 하라고. 이건 점점 마왕성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라도 써서 조금은 강해지라고. 그럼 다음에 봐. 왕관을 손에 넣었다. 이야, 나 이제 왕이 되는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마왕들도 하는 일이 점차 노골적이 되는구나. 뭐 이번 마왕에 관해서는 조금 거칠었으면 좋았겠지만. 자, 용사 섭씨, 가보자고. 다음 장소가 기다린다고. 다리킬러. 다리로 둘러싸인 마왕성. 게다가 마왕성은 마왕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개씩 다리를 파괴한다. 절체절명의 핀치라고 생각하게 해두고 시간을 되감아 깔끔하게 클리어.
시간의 여신님 최고라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요즘이었다. 다음 용사 30 거대한 날개 편에 기대해 주세요.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정면에서 마왕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르. 알았다 르. 27. 야,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3개 남았어요. 아, 물론 중간중간 뭐 부가적인 뭐 거시기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마지막에 여정 그 예고편 뭔가 정리하고 예고하는 그거. 거대한 날개. 그 녀석 상당히 애를 먹이다니. 하지만 이 성을 위협할 만한 건 모두 다 치워버렸다. 이제 안심하고 파멸의 주문을 외워도 좋겠지. 후후후. 새로운 마왕이 나타난 것 같네. 아, 수영복 입고 왔어야 되나. 파멸의 주문은 여기서 북쪽에. 아, 여기서 외운 것 같. 근데 이번에 상당히 머네. 거기다 봐봐, 용사 섭씨. 어머. 마왕성이 주위에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머. 어떻게 하면 문까지 가지? 차라리 하늘을 날아서 간다면 바로 마왕성에 갈 수 있겠는데. 우선 어떻게든 마왕성에 도달할 방법부터 찾자고. 좋아, 그럼 Let's go. 어떻게든 마왕성으로. 어떻게든 마왕성으로. 야, 이 무책임한 놈들아. 용이 누워있다. 나 이름은 쉘든 헥스. 마왕과의 싸움에서 져서 간신히 여기까지 날아왔지만 나에겐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 인간이여, 우리들은 다칠 때에는 드래곤풀을 먹어 상처를 치유하자. 이보다 북쪽의 나무에서 가져와주지 않겠는가? 시간이 없다. 거미 같은데. 용이라고 해두자. 빨리 인간이여, 마왕성에 가는 길에 마을이 있다. 여기에 있는 마왕성이 목표라면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건 좀 그렇지만 인간이여, 내 동료가 마왕의 부하에게 잡혀있다. 마왕을 물리치기 전에 가능하면 동료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부탁한다. 오, 야, 마을. 말. 올 비공정 같은데. 로얄 가드. 아주아. 어, 용 처음 봤어. 하늘이라면 북쪽 마을로 갈 수 있을 걸. 누님. 잠깐만. 이름이 누님. 와. 어? 뭐야, 왜 못 가? 됐다. 호수 주위에서 사람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소리를 들었어. 약조사세요.
하나 사지 뭐. 호수, 호수가 어딘데? 어디 말하는 거야? 아유, 옆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파악이 잘 안 돼. 아, 여기, 여긴가 보다. 아, 일단. 일단, 시간. 여긴가 보다. 뭐야, 내놈. 이 몸은 하얏도 니 먹으로부터 이곳을 지키라 명령을 받았다. 용을 돕고자 하는 거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욱! 도와주러 온 거야? 실드닉스, 인간형, 고마워. 아직 잡혀있는 동료가 한 명 더 있는데 도와줘. 어? 용을 모두 구출했다는데? 여기 하나 더 있네. 누구? 당신은 실드닉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고마워요, 실드닉스. 인간분들요. 이제 남아있는 동료는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물들로부터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빙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땅 어딘가에는 저주받은 구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는 무운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 저주받은 구두가 있대. 어딨지? 사람 같으면서 아닌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저게 그 얘기인가? 사람 같으면서 아닌 것 같다. 호수 주변에서. 호수 주변에서 사람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 어딜까? 어이야, 시간 없어. 어딜까? 뭐가 있을까? 호수 주변에. 저주받은 구두는 없는 것인가? 어딘 못 찾는 것인가? 아, 이러다 만렙 찍는 거 아니오? 못 찾겠다. 여기까지인가 보. 그냥 깨자. 어라, 조금 전 무참히 당한 용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괜찮은 것입니까? 조금 전 그 용이 동료를 붙잡았습니다. 동료가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은 것입니까? 비열한 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유감이구나. 이미 동료는 전부 구했다고. 각오하는 게 좋아. 그렇습니까? 뭐 어찌됐든 똑같은 것. 좋습니다. 덤비십시오. 그래도 하늘은 나의 것이다. 퀘스트 완료. 죄송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신님의 대사를 못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석군님들, 내가 모르고 엔터를 눌렀어요. 나는 쓰레기야. 완벽히 암벽에 둘러싸인 마왕성. 그 성에 올라가기 위해 용사섭은 용 일족을 찾는다. 상처 입은 용 실드닉스의 상처를 치유하고 등에 탄 용사섭은 훌륭히 마왕을 쓰러뜨렸다. 다음 용사 30 안녕 악동편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여신님 대사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거를 내가 28 이제 세 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현황을 할 줄이야, 내가. 오효! 힘이
힘이 넘친다. 대단해. 이 몸은 대단해. 이 몸의 상태는 최고조라고. 그럼 다음은 저 주문을 외우는 거였나? 안녕 용사 섭세. 다시 진절머리 나는 파멸의 주문을 외운 망이 있는 것 같네. 하지만 용도 우리 편이 되어주고 있고 이번엔 간단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려나? 그런데 망성은 여기야. 용을 탄다면 순식간이네. 그럼 잘 다녀와. 큰일이다. 큰일이야. 자도 녀석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어. 진정해요 히도. 얼마 전 우리들 눈앞에 누아르라는 이름의 수상 적은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보기에 수상한 녀석이었습니다만 왜인지 자도가 녀석을 꽤 마음에 들어버려 해서 둘이서 뭔가 소곤소곤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점점 자도의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우리들을 두고 북쪽에 있는 성에 들어박혔어. 지금의 자도에는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른다고. 부탁해 자도를 멈춰줘. 자도가 없다면 우리들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들은 바다를 건너 자도가 있는 성에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제, 이제는 과거의 일. 깨끗이 물이 없었던 것처럼 흘려버리고 지들 입으로 얘네가 그 새 악동 걔네 아니에요? 우선은 일단 자도를 제정신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들은 멈춰라. 난기류 발생 중. 후초초초 오, 금방 청골도 벌고 이염. 한 판만 더. 됐어. 야야. 성의 북쪽 동굴 마무리 원인입니다. 바람. 바다에 얕은 여울이 생긴 곳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 어딘가로 통하는 구멍이 생긴다. 할 게 많네. 바다의 여울. 성의 북쪽 동굴. 아, 귀여워. 못 가네. 못 가. 오, 야. 안 돼. 야. 안 돼. 바다를 먼저 가야겠네 그러면. 그죠? 바다를 먼저 가야 돼. 여울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바다에. 어? 죽었네. 여울. 여울이 어디 생길 거나. 일단 여기. 와, 여기도 못 가는구나. 아니 이게 지금 용 때문에 더 지형 파악이 힘들어. 눕혀져 있어서. 여기 있다. 잠깐만 일단 시간. 숨여울림 말고 바다의 여울. 아이고 우리 숨여울림 귀여우셔. 여기. 생겨라. 됐다. 30초 동안 바람 계속 일으키기 엄청 피곤하다. 얼래? 내 놈은 누아르님이 말했던 놈인가? 마침 바람을 일으키기 피곤하던 참이다. 내 놈을 통째로 삼켜서 얼른 이딴 일은 빠이빠이 해야겠다. 응, 안녕. 아니, 자기가 졌는데 그게 오히려 좋아.
그걸 오히려 좋아해. 아이고. 안 돼, 숨이 올림 벌써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가봐야지. 오르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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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오르뚜뚜. 아이언 부츠. 오르뚜뚜. 이제 잡으면 되는 게 아니요? 아니, 누굴까 생각했는데 내 놈이냐? 나는 힘을 손에 넣었다고. 그리고 누아르라는 녀석으로부터 부탁받았던 저 주문으로 더더더더더 너무한 힘을 손에 넣을 거라고 앙? 속고 있다고? 샤랍! 내놈에겐 실력 실컷 당했지만 오늘이야말로 직설을 못하게 만들어주마! 간다! 홍진호가 간다! 신호의 분신예술!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내 놈에게 떡실신 당하는 것은 이것으로 몇 번째냐? 퀘스트 완료. 어이 형사섭, 걔들랑 희도한테 들었다고? 아무래도 도움받아버리고 만 모양이군. 쳇, 공교롭게도 내 놈 따위에게 도움받아버리다니. 이 자도님으로 자도님도 이제 한물간 모양이군. 당분간은 얌전히 지내볼까? 그리고 고마워. 용사섭은 빛나는 갑옷을 손에 넣었다. 호르르르, 뭔가 어른스럽지 않네. 하지만 도움을 받은 것은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니 귀엽잖아. 그건 그렇고 누아르 녀석 무슨 녀석일까나. 절대로 용서 못해. 저런 어린이한테까지 파멸의 주문을 알려주다니 말이야. 누아르 녀석도 주문을 읽으면 사라지는 모양이구만. 결전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마음 단단히 하자고 용사섭세. 선물 중에 제일 충격은 누더기 옷이었어. 자, 이제 두 판 남은 건가? 와, 이게 뭐라고 지금 벌써 한 시간. 누아르의 마력으로 마왕이 되어버린 자도, 구해달라고 용사섭에게 울며 매달린 희도와 개도. 실은 그렇게, 되어버린 자도, 이름이 자도구나. 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녀석들을 내버려둘 수 없었기에 자들을 쓰러뜨리고 자도야 누아르의 마력에서 해방시킨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누아르의 발걸음. 과연 누아르의 야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용사 30 무한의 무기마왕 편 기대해 주세요. 자, 29탄 갑니다. 용사 30. 29탄. 아이고. 무한의 무기마왕. 용이 타고 있는 무언가가 보이네. 저것이 누아르가 말한 용사섭이라던가 했던 몸자일거나.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데. 하기에는 뭐 상관없나. 세계를 멸망시키기 전에 모았던 무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좋지. 용사섭 기다리고 있어. 들어봐 용사섭씨, 이 마왕은 무기 매니아라서 다양한 무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 같아. 그러니 너랑 싸울 때에도 반드시 모아둔 무기를 사용해서 올 게 틀림없다고. 이쪽도 지지 않는 강한 무기를 준비해서 맞서자고. 단지 문제는 그런 무기를 어떻게 손에 넣을까인데. 확실히 이 땅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는 것 같지만 먼저 강한 무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겠지? 부탁해 용사섭씨. 용사섭이요?
내가 이전에 이곳을 날았을 때 이 마을에서 강력한 무기를 봤다. 일단은 그곳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게 다 무기였어? 뭔가요? 정말 강한 무기를 찾고 있나? 하지만 안타깝군. 마왕도 무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에게 팔 수 없었어. 팔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북쪽을 향해 떠나기 때문에 이대로 북쪽으로 간다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무기를 원한다면 그 두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소. 홀레가드! 홀레가드! 오야 죽어다 죽어. 약초가 더 싸. 상당 정의이지만 강한 것 같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여기 왔었습니다. 커다란 도끼를 든 사람은 서쪽에 왔습니다. 커다란 창을 든 사람은 동쪽에 왔습니다. 강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가진 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 무기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북쪽의 얕은 여울에 있는 커다란 물고기가 마을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 물고기를 쓸어뜨린다면 당신에게 이 무기를 드리도록 하지요. 여울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튀어나오는 모양이니 주수고해 주세요. 숨여울리 자주 나오시네. 일단은 마을에서 무기 뺏겼대. 야, 그러게 어딨냐? 아, 진짜. 여울 어디 있어? 여울 어디 있다고? 북쪽에 뭐 있다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잡은 거 맞아? 끝이야? 얘한테 뺏긴 거야? 아 뭐야?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하하, 그 무기는 내가 얼마 전에 손에 넣은 무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원한다면 너에게 줘버리지. 다만 이 무기는 비싼 거라고 뚜껑 자르줄 수는 없다고 돈을 마련해줘. 5천 골드라고? 앞에 동굴에는 보물이 있다. 동굴 어딨어? 동굴이 어딨는데? 동굴 어딨지? 아 이게 옆으로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여. 여기 있다. 됐다. 됐어. 팔아라 이놈의 새끼야. 이럴 수가. 뭐처럼 너한테 무기를 팔아줄. 야, 뺏겼다고? 내가 돈도 가져왔는데 뺏겼다고? 그럼 이제 무기가 없나? 그냥 싸워. 내가 찾던 무기는 모두 내 것이 되어버렸지. 마음껏 승부하자.
내 무기가 사라져 버렸. 굳이 그러니까 스토리상 뺏기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퀘스트를 깨긴 깨야 되는 거였어. 그걸 퀘스트를 깨면 뺏기는 거, 스토리였던 거지 애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처치했으니까 뭘 주겠지, 얘거 무기 중에 하나를. 아닌가? 맞지? 어? 아니네. 백마를 손에 넣었다? 그냥 신발이죠 저거. 아, 이분도 꽤 힘겨운 마왕이었네. 하지만 이렇게 만만치 않은 마왕을 물리쳤으니 누아르도 그만큼 놀라겠지? 이제 곧 대륙도 끝이고 더 이상 그렇게 도망쳐 다닐 곳은 없을 거야. 자, 이대로 한 방에 물어놓자구. 자, 마지막 스테이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갔다 와서 마지막 스테이지를 영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는 보고 예고편은 보고. 예고편은 봐야지. 전 세계의 모든 무기를 모은 마왕 파트너 실드닉스의 등에 타 격렬한 전투 끝에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섭이지만 그 앞에는 터무니없이 흉악한 마왕이 기다리는 것이다. 다음 용사 30 저주와 용사편 기대해 주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물도 좀 떠오고. 아, 예, 고승범님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가자, 마지막이다. 저주와 용사. 아, 음악도 다른 것 같아. 용사 30. 30편. 저주와 용사. 살짝 졸다 깼다고요? 사신이여, 사신마왕 라미데스여, 결국 여기까지 쫓아왔군. 아무래도 우리들의 싸움에도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누아르. 이미 수를 써놓았습니다. 여신의 전사는 여기서 쓰러뜨려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을 이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부탁한다, 사신의 마왕이여. 나는 그 땅으로 간다. 대마왕의 부활을 꾀하겠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시간만큼은 벌어보죠. 정말로 고맙네, 라미네스. 당신에게 도움만 받는군. 하지만 그것을 부활시킨다면 녀석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옵니까? 여신의 힘을 사용하여 파란과 같이 나타나 대륙을 구한 뒤에 사라지지. 구원받은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하지. 그야말로 틀림없는 용사라고 말이야. 용사라고요? 용사라니 웃음밖에 안 나오는군요. 그럼 제가 그 용사라는 자를 완전히 부정시켜 보이겠습니다. 아, 뭐야 이 끈적거리고 사악한 힘은. 계속 날아갈 수가 없당. 실드닉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 대륙에 들어선 순간 상태가 안 좋아지다니. 이건 사신 마왕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잠깐 주변 좀 둘러보고 올게. 특별한 모습도 없어 보이고 매우 평화로워 보이는 장소로 보이지만 왜 그럴까?
뭔가 이 지역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신은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저주를 사용한다고 했지. 역시 그 영향인 걸까? 녀석이 이 대륙 어딘가에 있는 건 틀림없어. 일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성이나 마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신선한 야채 100골드? 무인상점인데 100골드? 여행자여. 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국왕은 아닌가? 우리나라에 오신 걸 환영하오. 일단 하긴 지역이 다르니까. 그럼 돌려막기잖아. 뭐 일단은 환영합니다. 당신의 소문은 이미 들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용사님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그 용사님이 우리나라에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이 사신 마왕을 찾고 계신다고요? 오, 이런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북쪽 산에 사신 마왕이 나타났소. 어떻게 그 마왕을 쓰러뜨릴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서로의 바람이 일치했군요. 용사님 부탁드립니다. 북쪽 산까지 가서 사신 마왕을 쓰러뜨리고 와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왕성은 북쪽에 있다. 이거 죽겠다 야. 북쪽에 있는 비석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체력이 전부 회복. 어? 누님. 아니 이거 전체 이용가 게임 아닙니까? 어머 정말로 귀여운. 오호. 어, 이상한 말이에요. 아, 어, 그게 죄송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녹슨금이 꽂혀있다. 조사하기. 끝이야? 야, 시간 없어. 와, 이게 노래를. 으야, 야, 여신 없어. 음악이 풍요로우니까. 시간을 몰라. 야, 누가 나 좀 살려줘요. 위기에 처한 아가씨, 도와주러 가실 수 없으세. 살았다. 이젠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 당신은 전에 마을에 있던 쌀쌀맞게 대해서 미안해요. 그때는 마을 사람들 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긴장해서 생각도 못하고 도망쳐서 그랬어요. 자기소개가 늦었네. 내 이름은 샤샤샤. 남쪽 마을에서 행복하게 사느라고 샤샤샤. 당신의 이름은? 아, 용사섭. 제법 재밌는 이름이네. 하지만 정말 멋진 이름이야. 용사섭씨 다시 한번 잘 부탁해. 그럼 날 구해준 용사섭씨에게 뭔가 보답을 해준다고 샤샤샤. 내가 대륙의 명소를 안내해줄게. 수직구 비밀스런 장소까지 안내해줄게. 나랑 데이트할 수 있다니 당신도 참 운이 좋아.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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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일단 첫 시작으로 남쪽 마을 안내해줄게. 그럼 남쪽 마을로 가자. 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와줘. 가이아 헬름. 기도를 받고 유리 방패. 15. 4. 헬름을 살까 방패를 살까.
헬름을 살까 방패를 살까 헬름을 살까 방패를 살까. 일단 헬름. 사고 여기서 좀 더 거세기 하고 가서 시간 하금. 어이 스프 100골드나 해요. 안 먹구요. 이제 남쪽 마을로 가구. 이거 못하나? 깨르깨깨깨라고 웃었잖아 얘가. 정말로 아저씨나 정말 기뻐서 샤샤샤. 이 마을부터 안내해 줄게. 일단은 설명부터 할까? 여기는 국왕님이 친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마을이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도 해서 샤샤샤. 국왕님께 고마워서 샤샤샤. 우리들의 사람으로 생활과 행복한 일상을 주었으니 샤샤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국왕님께 도움이 되도록 샤샤샤. 이 마을의 이야기는 끝났어. 꽤 괜찮은 샤샤샤. 샤샤샤. 근데 용사 섭씨는 어째서 이 대륙에 온 거야? 뭐 사신마왕을 찾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알았어, 다음에 안내할 장소는 곧바로 사신마왕의 샹샹샹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북쪽 다리에서 할게. 늦으면 벌금이야. 깨르르 깨르르 깨깨깨 깨르르 깨르르 깨깨깨. 아니 제 이름이 샤샤샤 샤샤샤잖아. 대신에 맞췄구나. 정말 대단해. 그건 그렇고 당신이 그 소문의 용사님이었구나. 넌 길에서 나를 피하고 구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럼 지금 대륙과 사신마왕 장소를 가르쳐주고. 여기 사신마왕이 성이야. 꽤 그럴싸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이 마을에서 범으로 보는 것도 좋을지도. 여기 길이 이어져 있지만 지금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사진마왕을 마르고 막으러 가자. 나도 뒤에서 응원해줄게. 유리방패. 그래도 난 갈거야. 그쪽으로 가지마. 미안해. 그쪽은 특별한 장소니까 나중에 안내하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야,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벌고 가야겠네. 어 소희님 들어가세요. 아 들어왔어. 잘자요. 좋은 밤 되세요.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나도 나지만 우리 석훈님들도 맨날 제 게임 방송 보느라고 늦게 주무셨고 요새 이 한 주가 오히려 더 피곤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저 싸움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지? 올들의 여신은 잠들었고 악마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샤샤샤에 질렸다고? 소희님 그런 거야? 샤샤샤에 질려서 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하지만 굴욕도 오늘로써 끝난다. 세계는 멸망하고 시간은 사라지게 되겠지. 난 네 녀석들과 같이 말이야. 시작해볼까? 최후의 만찬을 사신마왕 지금 이 땅에 강림한다. 뭐야 저기 사신마왕 뛰는 거 귀여워. 떠갈 나위 없는 지명상. 너는 네 녀석이나 실로 어리석구나. 하르르르. 역시나 용사 섭씨 사신마왕을 이렇게 가쁘게 쓰러뜨리더니 얘가 흑막인가? 이걸로 이 대륙도 평안해질 거야. 정말로 고마워. 그리고 얼른 들어서 축배를 들자. 장소는 밑에만 있는 마을은 아딸가. 내 그리웠다. 지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용사 섭씨 마음껏 즐겨보자고. 샤샤샤. 저기 용사 섭씨 사실은 말이야 파멸의 주문이 아직 멈추지 않은 것 같아. 아마도 아까 전에 싸운 사신은 가짜? 진짜 사신마왕은 다른 장소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괴로운 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샤샤와의 관계를 샤샤샤 하는 거는 그만두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나쁜 인간으로서는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분명 우리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만나러 갈 거야? 용서 섭시답네. 하지만 잊지 마. 당신은 세계를 지켜야 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용사라는 것을. 여기를 다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위를 다시 가면 또 막나? 어, 비석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샤샤가 말한 비석이 있다. 비석을 부수겠습니까? 이얄! 사신마왕의 저주가 풀렸다! 이런, 생각한 것보다 빨리 저주를 풀어냈습니다. 소문대로 성질이 급한 남자군요. 못됐습니다. 억울한 용사여, 어째서 내가 사신이라고 불리는지 그 몸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이 여기가 마왕성이었네. 진짜 마왕성. 근데 시간이 없는데 어쩌죠? 끝났는데요? 아, 시간 벌고 갈걸. 마지막 판이니까 여러분들 아쉬우실까봐. 나들 지금 빨리 끝내고 자러 가야지. 끝나면 빨리 자러 가야지 했는데. 아, 그럴 수 있어. 아야, 나 계속 죽는데. 금방입니다. 금방. 제가 지금 읽느라고 오래 걸렸지? 금방이에요. 아이고. 이거 봐. 금방이지. 어? 이렇게 죽는다고요? 야! 여기 여신이 없다! 여러분, 금방이어요. 아, 저기 여신이 없을 줄이야. 여신이 없을 줄이야.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아, 세상에서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세상에서. 너무 재밌어요. 스프를 100골드나 쳐봤고요. 목소리가 좀 나간 것 같죠? 원래 이런 게임 하고 나면 그래. 제가 그랬잖아, 목소리 잘 자주신다고. 금방 쉰다고. 금방 잠기. 어, 나 헬름. 헬름.
좀 레벨업 좀 하고. 우리 방패사군. 싸우고. 홀로로로로로로로. 레벨업 좀 하고. 아직 말 걸지 마. 스프 500골드? 오케이, 스프 사고. 이제 이거를 가서 처리하고. 어? 됐어. 처리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간다. 마왕보다 강해졌다. 왜 낫지 뭐 이 정도면. 어, 이거 뭐야? 혹시 저 몬스터는 여기 있던 마을 사람들이었던 거야? 속일 필요도 없다는 거네. 아, 저주가 풀렸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면 돌파야. 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셌어? 야, 시간이 없는... 오, 여신. 두둔 두둔 둔두루둔둔 두둔. 어떻습니까? 제가 보여준 환각의 저주는 즐거우셨다면 영광입니다만, 당신이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세계의 파멸은 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마왕이기 때문이지요. 퀘스트 완료. 역시나 용사군요.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넣을 줄이야. 하지만 이제 누아르는 대마왕의 부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도 그냥은 살려주지 않겠습니다. 긴급 사태야 용사섭 씨. 대마왕이 부활하려고 하고 있어. 너무나 강력한 마력 탓에 다른 마왕에게 봉인당한 대마왕. 그런 놈이 부활한다면 이 세계는 눈 깜짝할 새 파멸되고 말 거라고. 이제 누아르를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은 마지막 대륙,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싸움이 될 거야. 아무래도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네. 서두르자 용사섭 씨. 용사섭이요. 사실 마왕의 저주는 사라졌지만 나는 당분간 날지 못할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녀석의 힘이 이렇게까지 내 몸에 영향을 끼칠 줄은. 그러니 날 내버려두고 먼저 갔으면 좋겠어. 나 대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용하도록 해. 세계를 부탁한다. 로드메일을 손에 넣었다. 섭님 며칠 게임을 4시간 넘게 하셔서 체력이 걱정돼요. 이러다가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뭐 나 죽으란 소리야 뭐야. 아니 보통은 그러다 몸 상할까 염려되어요 이러지 않아요? 이러다 뒤지실까봐 걱정돼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끝난 거야 뭐야 그러면?
가짜 마왕성을 환상으로 만들 정도로 너무나도 막강한 마력을 가진 사신마왕 라미데스. 용사섭은 격렬한 전투 끝에 라미데스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루아르는 이미 대마왕의 부활에 향하고 있었다. 다음이 마지막 전투... 하나가 더 있어? 과연 용사섭은 세계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스트 배틀편 기대해주세요. 난 기분 좋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승리가 눈앞이야. 아니, 기분 상한 건 아니. 기분 상했으면 그렇게 말 안 했지. 완전 정색했겠지. 결국 대리 끝까지 몰아내고 말았구나. 이 세계의 마력도 바닥을 보이고 있군. 이게 실패하면 백년 후라고 했던가. 하지만 어리석은 자로군. 시간의 여신도 그 용사도 무언이 계속되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를 파멸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을 텐데. 알게 해주지. 그 몸으로. 깨닫게 해주지. 그 마음으로. 지금만이 모든 것에 주어지는 단 하나의 평등이라는 것을. 안 그런가 대마왕이여. 무슨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구나. 반전 따윈 없었다. 그냥 대마왕이었다. 여기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가 대륙의 끝. 시간의 여신이 대마왕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없었다. 대마왕이 부활을 깨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누아르가 있는 장소. 분명 이 전투는 지금까지 해왔던 전투 중에 제일 힘들 거야. 하지만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수많은 동료가 있으니까. 모두 데리고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거기 지금의 당신이라면, 용사라고 불리는 용사 섭스라면 모든 것을 끝내고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가자. 클라이맥스 용사 섭스. 세계가 멸망하는 거야? 현무라면 뭐야? 오이? 오이? 이렇게 죽는다고? 여기 올라가면 안 되겠구만. 레벨업, 레벨업. 올라가도 되겠지. 이거 되게 센데? 그렇다 해도 센데? 오, 이렇게 세다고요? 어디까지 가? 드디어 만났다. 기다리셨죠? 모든 악을 여기서 퇴치해요. 동료가 되었다. 서쪽 탑에 야만적인 남자가 있다는 걸 있는 걸 봤다오. 아니, 동료들이 기다리려면 입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 좀 더, 한 번만 더. 여깄다. 응? 얘 아니었어? 아, 뭐야 얘. 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 응? 어? 잠깐 활쟁이 쟤 왜 자꾸 날아가냐 진짜.
아, 완전 이제 뭐야? 왜 자꾸 날아가는데? 쟤 왜 자꾸 날아가냐고? 자, 이제 올라가. 쭉 올라가 보자. 아우, 돌아다니는 게 일이네, 이거. 진짜. 여기서는 안 날아간다. 어, 찾았다. 기술인 마법은 말이야.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 거야. 나쁜 곳에 사용하면 안 돼요. 오, 여기 세 명 모여있네. 그래도 어째서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걸까? 춤을 추면 이렇게나 즐거운데 말이야. 너냐? 여자지. 너냐? 보스는 오데오야. 불만 없지? 그러니까 말이야. 오, 무기 레벨이 올라갔다. 여기 못 타? 타는 게 아니었어? 확 만렙을 만들어 볼라. 만렙이 몇이지? 어디까지가? 누아르는 이 대륙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야, 주장라면. 야,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러 온 게 아니잖아. 도전과제 달성. 어, 뭐야? 됐다. 자, 그럼 엔딩을 위한 연주라도 해볼까? 멍! 리처드가 동료가 되었다. 시간. 이제 1000골드야.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 다 안 돌았나? 여신님 제발만 드리기. 아니, 동료를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한 건가 나? 다 모은 건가, 동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 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야 돼, 지금. 어, 여긴 뭐지? 오, 보물. 야, 나 시간 없는데. 아, 망했다. 여러분. 동선을 잘 짜야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요신이 최종 보스 아니냐. 아니냐는 여긴 뭐야? 그러니까 서쪽에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서쪽 가려고 나왔다가 아까 거기 괜히 갔다가 지금. 아.
어, 왜 이렇게 세, 얘네. 일단 여기 활쟁이 활쟁이 길막 악마? 뭐 한번 도전해볼까요? 일단 서쪽 갔다가 어, 찾았다. 보물도 찾았고. 야야야야, 시간! 시간! 야, 이거. 진짜 동선 잘 잡아야겠네. 일단 잡고. 아, 왜 여기서 맨날 죽냐? 이쪽이들이 쎄. 저쪽이 진짜 문제인데. 조금만 더. 여기서 저기를 바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아야야야. 일단 다시 봐야지. 활쟁이. 일단 마을에 먼저 들려야 돼. 여기서 출발해 봅시다. 오, 시간 진짜 모자른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가? 12, 11, 10, 9, 8, 7, 6, 5. 아, 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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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대박. 요. 요. 화이팅. 아, 우리 활쟁이 너무 귀엽수고. 아이, 진짜 여긴 아니잖아. 아, 다시 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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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아니 화이쟁이는 왜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아 여기 보물이잖아. 아 이제 잠깐만. 저 보물 먹기 힘들어.
캐서린, 나탈리, 바바라. 청룡라면, 아, 개비싸. 저 밑에 거를. 아, 시간 잘 지키면서 가자. 아, 저건 포기. 다 먹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한 명 또 있나? 여긴 뭐 없었잖아. 그죠? 그럼 다 모은 거 아니야, 동료는? 동료 또 누구 남았지? 여보? 아이고, 여보세요? 동료가 또 누구 아직 안 데리고 온 애 있나? 혹시? 아시는 분? 그래도 다 데리고 왔죠? 그럼 여기서 세바스찬 데리고 왔을 건데? 마지막으로 시간하고 갈게요. 어? 방패 들고 있더네? 대모왕 호로보스, 이런 호로보스! 파멸의 길을 버리고 시간을 지금은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몇 번이고 발버둥 쳐봐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살아있는 한 슬픔은 끝나지 않는다. 그래도 파멸을 막겠다고 하면 이젠 상관없다. 그것도 이미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도, 네 녀석도 여기서 사라질 테니까. 야, 이거 못 깬다고? 앙! 떨어졌죠? 야, 이 진짜. 야, 이걸 못 깬다구요? 진짜 다 먹어야 되나? 다 먹어야 끝나나? 아, 마왕보다 강해졌단 말이 안 떴다고? 레벨을 몇 가지 올리라는 소리야? 아, 뭐야 이거? 아, 카렌! 카렌 여기 숨어있었어? 그치, 그럼 편하긴 하겠지. 강해졌다, 떴다. 아, 세바스찬. 아, 방패 들고 있는 애 얘 말한 거였구나. 와, 동료가 많이 안 모았었네. 그러니까 왜 다 숨어 있냐고. 그지, 게임 같이. 야, 얘 한탕 제대로 뽑는데 여신?
어? 한탕 제대로인데? 이젠 깨겠지. 용사여, 네 녀석은 참으로 딱한 남자로군. 마왕에게 죽기 위하여 마왕을 죽이러 간다니. 네 녀석이 하고 있는 짓이 마왕과 뭐가 다른가? 그걸로는 싸움은 끝나지 않아. 어리석은 녀석, 네 녀석은 그렇게 싸워서 영원히 싸우다 죽어가는 것이다. 시나리오 클리어. 용사씨, 저기에 누아르가 있어. 허허, 설마 대마왕까지 쓰러뜨릴 줄이야. 용사여, 내가 아무래도 너를 과소평가했나 보군. 하지만 어차피 네 녀석은 인간이야. 때가 오면 분명히 죽음을 맞이하지. 나는 지금부터 세계의 파멸을 계획하러 가겠다. 네 녀석이 살아있는 동안에 과연 이 계획을 멈출 수 있을까? 우리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허, 허,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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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엠마 기다려! 아, 나 진짜 도망치는 실력 하나는 용사 섭씨 레벨이네. 결국 또 누아르를 놓쳐버리고 말았네. 녀석이 있는 한 세계에 평화가 오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들의 싸움은 정말로 끝나지 않는 걸까? 아, 그래, 그렇지. 우리들이 끝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자부자기라구. 우리들은 세계 끝까지 누아르를 뒤쫓아간 녀석들이잖아. 난 끈질기다고 누아르 자식 각오해. 자, 어슬렁거리지 말고 아직 모험은 끝나지 않았어. 가자고요, 용사 섭씨. 세계 평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그 후에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곳을 여행했어. 누아르를 막기 위해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바다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굉장히 즐거운 나날이었어. 굉장히 즐거웠지만 아쉽지만 우리들은 이 시대에서 누아르를 막지 못했어. 그래서 희망을 미래에 맡기기로 했지. 비록 서투른 모습이었지만. 정말로 괜찮겠어? 지금까지 했던 여행에서 얻은 돈을 전부 사용할 텐데. 알았어, 당신의 시간을 멈춰줄게. 다음에 당신이 눈을 뜰 때에는 분명히 세계의 파멸이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 그때에는 또다시 세계를 지켜줘. 그럼 푹 쉬세요, 용사요. 용사, 용사 섭씨. 어이? 뭐야? 뭐야? 냉동 인간이 된 거야? 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 잠깐 보여주고 갑자기 끝내냐? 냉동 인간이 됐수고? 난이도 보통, 전체 순위 균형 있는 용사. 아, 용사 30.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그렇게 세계를 위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냉동인간이 되어서 결국에는 누아르를 잡지 못해서 냉동인간인 채로 나중에 다시 누아르를 나중에 잡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2도 있어요. 용사 32가 있어 따로 또. 진짜 2. 진짜 2탄. 하여튼 그렇고요. 나중에 시간되면 마왕 30, 공주 30 한번 뭐 맛배기로라도 찍먹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뭐 메인 컨텐츠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맛배기로 해보죠. 뭐. 아, 공주 30에서 스토리가 이어진다고? 아, 그래? 그러면 메인이야? 아, 그래요. 그것도 나중에 그럼 어쨌든 해보도록 할게요.